체육이 되어 안녕하세요. 얼음골의 원리를 알려주실 최은정 선생님. 선생님, 제가 천연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얼음골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자연대로 현상에 의해서 시원해진다고 하던데 자연대로 현상이 뭐예요? 자, 그럼 이런 대류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뜨거운 물과 얼음, 모기향, 그리고 구멍이 뚫린 상자를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과 얼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대류 현상을 실험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모기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만들 텐데요. 네. 이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게 될까요? 구야, 구멍이 지금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나오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구멍 아래 뜨거운 물과 얼음을 두고 그 사이에 모기향을 놓아뒀어요. 과연 연기는 어느 구멍으로 나오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자 연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뜨거운 물을 둔 쪽 구멍으로만 연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한쪽에서만 연기가 올라와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상자 안에서의 대류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서만 연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뜨거운 물 쪽에서는 공기가 데워지게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또 작아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 쪽에서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상자 속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뜨거운 물 쪽에서의 공기의 상승과 함께 연기가 같이 빠져서 올라오게 되니까 뜨거운 물 쪽에서 이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선생님, 얼음골도 이와 똑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아요. 같은 원리인데요. 이 얼음골에서는 정말 시원한 공기가 계속 이제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얼음골에 이 시원한 공기,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 따뜻한 공기가 또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음골 내부에는 워낙에 돌들이 차갑고 시원하다 보니까 또 공기가 식어요. 그럼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얼음골에서는 계속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또한 얼음골은 삼면이 산으로 돼 있고 계곡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여름 일조량이 적은데요. 이러한 지리적 요인이 얼음골을 더욱 시원하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대류 현상을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선생님, 정확히 뭐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온돌을 사용해서 겨울에 난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주로 겨울에는 바닥 난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바닥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네.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방 전체의 공기를 데워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 밖에도 천장에 설치해 공간 전체를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과 더운 여름날에도 얼음이 녹지 않게 만든 석빙고 역시 오늘 배운 대류현상을 활용한 거라고 하네요.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천연 에어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천연 에어컨은 바로 얼음골이었습니다. 얼음골에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대류현상 때문이었다는 사실. 꼬라키 친구들도 잘 알겠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전기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천연 에어컨은 대류현상으로 인해 여름에도 찬바람이 부는 얼음골이다. 다들 시험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예원대원, 시험 공부는 많이 했나요? 다 모르겠네. 어떡하지? 아, 이게 있었지? 아니, 시험 보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5번. 아씨, 빙고 나왔잖아. 또 그러네. 번번이 숫자가 없는 면에서 멈추는 연필. 연필아, 너까지 나랑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제발 도와줘. 그러게 미리미리 공부를 했어야죠. 꼬라기 친구들, 왜 연필은 육각형일까요? 오늘의 탐구 과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수많은 도형들 중 연필은 왜 하필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걸까?